감독님이 고향 어디냐고 항상 많이들 물으시고. 아, 야, 오디션 같은 거 볼 때요? 주변에서도. 고향 어디예요? 그러면 고향 어디예요? 그러면 그럼 일부러 정통 강남 갑니다. 그 사실 이렇게 웃더라고. 아니, 전 오늘 기분 좋아서 웃음. 아니 형 근데 잘 어울려요. 그지 나는. 그럼 누가 봐도 강남 사람이지. 3대째 강남이라고. 오, 진짜요? 갈로만두 또 뼛속까지 강남 사람. 강남 토박이. 완전 토박이네. 완전 토박이라고. 정통파 맞네요. 난 여기 태어났어. 여기가 밭이었어. 봐봐요. 밭이 다 밭이었어. 아까 아빠랑 고구마 심어서 막 캐고 그랬어. 말도 안 돼. 70년대 사람 아니에요? 아니야, 나 80년대 파들. 공터에 밭이 있었어. 갖고. 아, 진짜요? 형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사는 거예요? 결혼해서도 지금 어머니랑 다. 형 결혼했어요? 그럼. 아예 모르시네. 아, 이런. 아, 뭐야? 아,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? 사적인 뭐...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. 결혼했어요, 형? 애기 둘이야, 애가 둘이야. 진짜로요? 아니, 이렇게 같이 드라마를 해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맞아. 여기 편의점. 네. 제가 설 연휴라서 저기밖에 안 해요. 잠깐만. 아, 이제 해보는 건 이제 안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잊었어요, 저 때. 형 만난 충격이 좀 너무 커가지고 해보는 거 잊었어요. 좀만 기다리자. 오빠 보고 싶어. 저기 있잖아, 오빠. 아우, 어떡해. 오빠 오고. 혹시 이거 사면 컵 얼음 가격이 따로 들어가나요? 아, 그래? 아, 혹시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도 될까요? 이거 하나는 카드로 하나. 모자란 거 아니야, 이거? 네. 아니다. 현금 있다. 네. 저게 얼마예요, 두 개? 두 개 합쳐서 2,400원. 안녕히 계세요. 다행이야. 저 아까 혼자 나와서 짤짤이 1,200원 가져왔는데 딱 맞춰서 그래서 하나 카드로 계산하려고 그러다가 지갑 열어보니까 1,000원짜리 지폐 하나 있어서. 아, 그래? 두 개 됐어요. 아, 그래? 두 개 됐어요. 오늘 귀한 커피네. 오늘 운이 다 맞네. 오늘 왜 그러죠? 너 편의점 들어가니까는 안절부절 못하네. 아, 그래요? 보이는데도. 왜냐면 얘 진짜 아기 때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. 아, 진짜? 네.